군인한테 무슨 선물을 주면 좋아하나요? 뭘 줘도 안 돼요. 그 선물을 들고 가는 이쁜 누나를 좋아하는 겁니다, 군인은. 굉장히 어떤 가공되지 않은 야생의 어떤 날것의 프레쉬한 수컷이야. 군인은. 군인은 식당 아줌마만 봐도 설레요. 나는 취사병 보고 설렜어. 어머, 저 상병님 너무 잘생겼다. 어머, 김병장님 저 삽질 봐. 와, 쌀 한가마니를 한 번에 밥을 하네? 나는, 여러분, 군인 오빠들이 식당 아줌마 보고 설렐 때 저는 취사병 보고 설렙니다. 어머, 저 팔뚝 봐. 저 김치 써는 저 박력. 야전사령관인가? 야, 거기 빨리, 깍두기 가져와, 깍두기 썰어. 야, 뭐해, 소세지 안 볶고. 야, 너 뭐하냐, 미역 끓여, 빨리. 나 김치 썬다. 야, 다라이 가져와, 김치 담는다. 뭐지, 저 현장 지휘관은? 마치 전쟁터에서 부하들을 통솔하는 장군 같은 느낌이야. 진짜 그랬어. 아니, 진짜 그랬어. 취사병, 병장이 보스가 넘쳐, 군대에서. 이게 시칼인데, 김치를 써는 게 아니라 거의 부시더라고. 그 취사병 병장이 팍! 뻑 부시면서, 야, 너뭐 하는 거야? 너 빨리 밥안 가져와? 야, 너 소세지 빨리 안 볶아? 야, 이거 가져가. 다라이 가져와, 이 새끼야. 다음! 계속, 김치 계속 부셔. 김치 계속 부시면서, 야, 거의 다 됐어. 급양관님 모셔와. 그러면, 알겠습니다. 그러면, 빨리 뛰어, 이 새끼야. 야, 다음! 김치! 근데 그 구릿빛 피부. 그 구릿빛 피부. 그, 격양된 목에선 핏줄과 팔뚝. 김치를 거의 부숴버리던 그 과격한 터치. 자극적이었어. 그랬다고요. 야전사령관인 줄 알았어. 아니, 진짜 무슨 그런 거 있잖아. 야전사령관 같았다니까, 사령관? 오. 이런 거, 롤에 이런 거 있잖아요. 킬막 내다 보면, 전장의 지배자.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것처럼, 식당의 지배자. First blood. Double kill. Triple kill. Quadra kill. 이런 거. 아무튼 뭐 그랬어요. 하이라이트 뽑아야겠다. 재밌었어요. 나 근데 진짜 취사병 보고 설렜어. 어머, 나 군대 썰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, 그래, 취사병 보고 설렜던 기억이 있지. 그래,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썰이 기억이 난다니까. 그래, 얘기하다 보면 썰들이 떠올라요. 헝. 아니, 군대 썰이 분명히 재밌는 게더 있을 거거든? 근데 기억이 안 나. 제가 썰들이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기억나면서 하다 보니, 기억나면은 풀다 보니까.